일주일 전에 남태평양 작은 섬나라죠. 이 통가 인근 해저에서 일어났던 화산 폭발로 인해서 우주에서도 감지되는 강력한 대기 중력파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우주 대기 중력파는 처음이어서 전문가들조차 당혹해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해저 화산 폭발에 의해서 일어나는 쓰나미는 일반 쓰나미와 다른 것으로 보이고 또 미네소타에서는 순간적인 기압 변화가 감지되는 등 여러 가지 이상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국제 유가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유가가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올해 100달러 도달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지금 오늘 방금 전에 일본 오이타현 네. 남동쪽에서 규모 6.4의 네. 지진이 발생했다라는 소식이 지금 들어오고 그렇죠. 있는데요. 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쓰나미 우려는 없다라는 보도가 지금 속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만은 지금부터 일주일 전에 일어났던 네. 통가 해저 화산 폭발로 인한 후유증이 네. 아주 대단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네요. 그렇죠. 지금 뭐 일본 지진이 일어났다는 소식 전해줬는데요. 쿠슈가 지금 여진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네. 굉장히 좀 불안한 상황이라고 그럽니다. 뭐 쓰나미는 한국에서도 느낄 수 있었다고 네, 느낄 수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뭐 한국에서는 큰 문제는 없다고 그러는데 네. 뭐 일부 이 한국인들이 지금 그 SNS다 그런데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뭐 인천, 서울에서도 느낄 수 있었다고 그러는데 뭐 그 정도였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참 구슈 쪽에 지진이 계속 여진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게 뭐 통가 해저 화산 대폭발의 어떤 영향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통가 해저 화산 대폭발이 계속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꼭 일주일 전이었어요. 그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네, 금요일 그러니까 LA 시간으로 저녁에 밤에 일어났고 우리는 이제 LA 시간으로 새벽부터 속보가 전해지기 시작하면서 알게 됐는데요. 워낙에 역대급 대폭발이었기 때문에 이 시간에도 자세하게 제가 월요일날 소개 전해드린 기억이 나는데 지금까지 계속 그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하와이에서 뭐 좀 범람이 일어났을 정도로 이미 쓰나미의 영향을 받았었고요. 근데 이 쓰나미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쓰나미와는 다른 쓰나미였다는 그런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좀 충격을 주고 있고 미국의 그 미네소타 중북부에 있는 내륙 도시 아닙니까? 미네소타가. 네, 네. 근데 미네소타에서도 이례적인 기압 변화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고요. 그리고 우주에서도 감지되는 강력한 대기 중력파가 발생한 것이 인공위성에 의해 포착이 됐습니다. 특히 이 같은 대기 중력파는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조차 상당히 지금 당혹스러워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네. 자, 이번 통가 해저 화산 폭발로 일어나는 현상을 하나하나 한번 네.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은 대기 중력파 발생은 과학자들에게도 굉장히 충격이었다는 네. 소식이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과학자들도 전에 보지 못했던 예. 그런 현상에서 아주 좀 당황해하고 있는데요. 과학지죠. 네처지가 그 통가 화산 폭발로 사흘 뒤에 이 소식을 속보로 전했습니다. 인공위성 자료가 이번 폭발에서 이상한 패턴의 대기 중력 파장을 보여줬다는 내용이에요. 저도 그 트위터 등을 통해서 이렇게 보니까 그 파장이 지구를 이렇게 덮고 있는 대기 쪽에 파장이 느껴지는 게 인공위성에서 잡은 그걸 보니까 확실히 좀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네이처지는 이 이상한 패턴의 대기 중력파가 과학자들을 당혹해 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이 화산 폭발 후에 그러니까 몇 시간 후에 상공에서 그러니까 대기권 상공에서 엄청난 충격파가 지금 발생한 것으로 네이처지는 보고 있는데요. 이건 이제 전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동안 화산 폭발이 있었지만 화산 폭발이 있어도 이런 정도까지 어떤 충격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좀 과학자들도 당황해하는 그런 상황이고 이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 문제 때문에 좀 골몰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 미 항공 우주국이죠. NASA의 그 해양 관측 위성이 이 대기 중력파를 이제 관측을 했는데요. 이 해양 관측 위성에 탑재된 대기 적외선 탐지기, 대기 적외선 탐지기가 측정해서 데이터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그걸 또 독일의 율리 슈퍼컴퓨터 센터가 이미지로 만들었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SNS에서 볼 수 있는 건데 이 이미지를 만든 독일 율리 슈퍼컴퓨터 센터의 라스 호프만 박사도
정말 특이한 현상이다. 지금까지 이런 데이터를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굉장한 좀 이상 현상이 지구에 나타납니다. 뭐 과학자들이 놀라면서 당황이 하는 게 이게 예. 좀 상당히 특이한 현상이다. 좀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겠죠. 예, 맞습니다. 그 이런 대기 중력파가 나타날 거라고는 사실 상상을 못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이제 뭐 그 화산이 폭발한 지도 일주일밖에 안 됐고 이런 대기 중력파가 나타난 걸 발견한 거는 이제 며칠 안 됐기 때문에 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굉장히 속도가 빠른 그런 파장인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동심은 수십 개가 대기권에 퍼지면서 16,000km 이상 뻗어나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 제가 월요일 이 시간에도 전해드렸던 것처럼 정말 어마어마한 대폭발이었기 때문에 그 파장이 굉장히 컸고요. 그래서 바다 표면과 전리층, 그러니까 이온화되어 있는 대기층이죠. 전리층, 지상 100km 이상을 전리층이라고 합니다. 그 전리층까지, 그러니까 이 해저에서 일어난 게 100km 이상 그 위로 날아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폭발이 대단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분석한 그 인공위성을 통해 전송된 데이터를 가지고 과학자들이 분석한 내용을 보면 이 통과에서 화산 폭발이 일어난 이후에 수시간 만에 대기 중력파가 지구를 몇 바퀴 돌았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했어요. 그러니까 예. 그 폭발한 순간에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순간적으로 확 방출이 됐고요. 그 배출된 에너지를 통해서 이 대기 중력파가 만들어지면서 이게 순간적으로 지구를 몇 바퀴를 돌았다. 이런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대단한 에너지가 지금 통과 해저 화산 폭발로 분출이 돼서 지구를 이렇게 좀 돌아다녔다. 여기까지는 지금 예. 분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대기 중력파가 지구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건가요? 네, 그거야 뭐 사실 이게 과학자들도 지금 당혹해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그런 점인데 예.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와 관련해서 코인 라이트라는 그 영국 베스대 대기 물리학 교수가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처음 보는 현상이라서 당혹스럽다 일단 이런 반응이었고요. 지난 2002년 관측을 시작한 이래 여러 가지 화산 폭발을 봤지만 이런 중력파가 관측이 된 그런 화산 폭발은 본 적이 없다. 이런 이제 인터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코언 라이트 영국 그 대기 물리학 교수도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일단 물리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현재로서는 그 어떤 일이 물리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 어떤 일이 무엇인지는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다. 계속 지금 연구하고 있고 네. 조사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우리가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모른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근데 현재까지 나온 과학적인 분석을 보면 화산 폭발 이후에 그 상층 대기에 뜨겁고 거대한 화산 가스 덩어리가 형성이 된 것으로 그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형성된 화산 가스 덩어리가 성층권으로 급속히 이렇게 상승하면서 올라가면서 강한 파동을 일으킨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거기서 이런 그 대기 중력파 같은 게 나오지 않았을까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스카 오스프레이 교수, 이 기상학자죠. 이분은 그 통가의 화산 폭발 속도에 주목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볼 수 없었던 대기 중력 파장이 발생한 것은 통가 화산 폭발의 속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폭발이 굉장히 세게, 강하게, 빠르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파장이 나올 수 있었다. 그렇잖아요. 그래 그런 그렇죠. 에너지가 없었다면 지구를 순식간에 몇 바퀴 돌만한 그런 파장이 나오기가 어려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통과 화산이 폭발력도 대단했고 속도도 빨랐고 이런 여러 가지가 결합이 되면서 이런 현상, 대기 중력파가 우주까지 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대기 중력파 발생이 지구에는 도대체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렇죠. 그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예, 모르죠. 그게 가장 좀 궁금한 점인데요. 과학자들도 앞으로 이 영향이 어떻게 지금 지구에 미칠지 아직은 정확히 알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워낙에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일단 데이터를 바탕으로 추측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스카 오스프레이, 그 옥스퍼드 대학 그 기상학자 이분은 그 화산 폭발은 이제 순간적으로 일어난 그 일이고 화산 폭발은 그래서 순간적으로 폭발했고 지금은 이제 일단은 잠잠해졌는데 그 여파는 장기적일 수 있다. 이렇게 이 옥스퍼드 기상학자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멀리 이분은 이제 영국 사람이니까 그 영국 아무래도 유럽이 가장 궁금하겠죠.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통가에서 보면 거의 지구 반대편이죠. 유럽이면 유럽 멀리 떨어져 있는 유럽의 기상 패턴도 바뀔 수가 있다. 그래서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국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지구 반대편이나 마찬가지인 통가에서 일어난 이 자연 현상인데 이게 유럽, 영국까지도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지금 연구 중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옥스퍼드 기상학자가 지금 했고요. 이 일본 기상청은 마찬가지로 좀 비슷한 분석에 전문가들과 함께 통가 화산 폭발로 인한 장기적인 영향을 분석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직 정확한 건 모르지만 뭔가 지금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은 받는 거죠. 그래서 예, 장기적인 영향을 지금 분석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일단 과학적으로 확인된 건 통가 해저 화산 폭이 폭발할 때 그 화산가스와 화산재가 이제 버섯구름 같은 걸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19.2km 높이까지 치솟았다고 합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래서 나사가 지금 계산한 걸 보면 이번 화산 폭발 위력이 TNT 폭약 기준 약 1만 킬로톤으로 히로시마 원폭의 500배 이상.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엄청난 화산이 폭발된 건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앞으로의 상황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참고로 그 전에 일어났던 우리가 아는 그 대폭발, 대화산 폭발일 때 어떤 영향이 있었나? 1991년 필리핀의 피나투보 화산, 아왕산 가스 2천만 톤을 내뿜는 어마어마한 폭발이 일어났는데 이때 지구의 평균 기온을 3년간 0.5도 떨어뜨리는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1883년 이건 뭐 우리가 이제 태어나기도 전 얘기죠. 19세기 얘기인데 1883년 인도네시아 크라카타우 화산 폭발했을 때는 평균 기온을 5년간 1.2도나 떨어뜨리는 그런 아주 대화산 폭발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통가 해저 화산 폭발이 이런 대폭발과 좀 비슷하다고 한다면 그럼 앞으로 몇 년간 지구 평균 온도가 낮아질 수 있고 그건 상당히 좀 우리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희망적이라면 통가 화산 폭발이 대단하긴 했지만 10분 내외의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졌다. 여기에 또 일부 과학자들은 희망을 걸고 있어요. 그래서 통가 화산 폭발이 대단한 에너지를 분출하긴 했지만 매우 짧았기 때문에 아왕산 가스 분출량도 한 40만 톤 정도. 그래서 다른 예전에 그 대화산이 폭발했던 것에 비하면 아왕산 가스 분출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그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리 그 순간적인 에너지는 대단하게 방출됐다 하더라도 워낙 짧았고 그렇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수도 있다. 이런 희망도 가지고 있는데 아무튼 참 이번 통가 화산 폭발은 참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이번에 그 통가의 화산 네. 폭발로 인한 쓰나미 예측에 네. 대해서 일본이 예측에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이 좀 예외적인 쓰나미이기 네. 때문에 그렇죠. 예상에 실패를 했다 뭐 이런 소식도 있어요. 예, 일본은 대표적인 지진 다발 국가고 오늘도 조금 전에 그 지진 났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만 예. 그러다 보니까 지진이 일어나면 쓰나미도 거의 대부분 큰 지진일 경우에는 딸려오는 게 쓰나미잖아요. 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섬나라이기 때문에 주변이 다 바다고 그래서 항상 그 쓰나미와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세계적으로도 쓰나미 예측을 가장 잘하는 국가 중에 하나인데요. 네. 그런 일본이 이번에 완전히 틀렸다고 합니다. 쓰나미 발생 시간, 높이 예측 모두 실패했어요. 일본 당국의 예측보다 이번 그 통가 해저 화산 폭발로 인한 쓰나미가 2시간 30분이나 일찍 일본에 도착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쓰나미 높이도 3m 정도 예상했는데 그것보다는 낮았어요. 1.2m. 그러니까 일본의 그 쓰나미에 대한 아주 그 높은 그 과학적인 그런 기량을 생각한다면 정말 다 틀렸습니다. 이번에 일본이.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번 쓰나미는 일반적인 지진 후에 나타나는 쓰나미와는 다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산 폭발로 인한 엄청난 에너지가 증폭하면서 나오는 그런 그 급격한 기압 변화로 야기된 쓰나미. 그래서 기상 쓰나미라고 지금 이름을 붙였어요. 기상 쓰나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반 쓰나미보다 훨씬 빠르게 통과해서 일본까지 와가지고 일본 예측보다 2시간 30분이나 빨리 왔고 지금 그렇다고 하는데 이게 페루나 알래스카에서도 쓰나미가 감지된 것도 역시 그런 차원에서 가능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미네소타에서는 통과해전 화산 폭발 후에 수시간 동안 기압 변화를 겪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이 통과 화산 폭발이 워낙 크다 보니까 바다와는 관계없는 미네소타까지 그 파장이 밀려와가지고 미네소타가 이 수시간 동안 기압 변화를 겪었다고 하는데요. 이 참 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벌써 지구에는 많은 지금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일어나겠죠. 자연 생태계에도 영향이 아마 크게 있을 텐데. 그런 일들이 좀 최소화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럼요. 오늘 아침에 일본에서 발생한 그 지진 소식을 간단하게 전해드리면은 이곳 LA 시간으로 아침 8시 8분께입니다. 일본 최남단에 있는 규슈 동쪽 해상에서 진도 6.4의 지진이 발생을 했는데 6.4면은 노토리 지진이 6.7이었으니까 이것도 상당히 큰 거였죠. 그렇죠. 네. 그런데 뭐 쓰나미 우려는 없다라고 일본 기상청은 밝혔다는 그러한 소식입니다. 네. 그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경제 소식을 전해드려야 되는데요. 네. 시간이 좀 많이 간 것 같은데 그렇죠? 이 소식은 좀 중요한 소식이니까 제가 월요일 날 또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 네.